구독해주세요. 뭐야? 이곳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조용한 곳이네. 맞아. 지금은 내가 잠들어 있는 장면이니깐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왕관이 워프 포인트야. 피아노도 잠자고 공면대도 잠자고 하프도 잠자고 동상도 잠자고 플루트야? 뭐야? 이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고? 이봐, 뭔가 할 게 없는데? 여기서 뭘 하라고? 다 잠들어 있는데 뭘 하라고? 멋있는 침대네.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무척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침대야.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 올리피아 씨의 이야기에선 어떤 게 문제야? 나의 이야기에선 말이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왕자님이 키스를 하러 오질 않고 있어. 그렇구나. 평소대로였다면 내가 물레방아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잠에 든 지 100년이 흐르면 왕자님이 이곳에 찾아와 주시는데 저번에는 380년 동안이나 기다려본 적이 있었어. 380일? 너무나도 길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봤지만 이번엔 500년 이상을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으시고 테이크 3, 테이크 4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봤지만 여전히 왕자님께서 오질 않고 있어. 그 뒤로는 아르네나 빨간 망토와 같은 상황이야. 조금은 지쳐버려서 잠시 동안 쉬고 있는 중이야. 마지막 액션 뒤로 거의 2300년 전 뒤로 계속 이런 상태지. 영화의 예를 들으니 설명하기가 편한걸? 이 이상 더 잠을 잤다간 반짝이는 21세기를 넘어서 지구의 종말까지 보게 될 수도 있겠네. 물론 그것도 또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덧붙여서 빨간 망토가 말했었던 머나먼 곳에 있다는 세계는 지금 21세기라는 것 같아. 뭔가 장대하네. 왕자님이 오지 않는다라. 두 사람 다 여기 있었네. 있지. 아까 말이지 디파이시의 카페에 재미있는 게 들어와서 말이지. 재미있다고 할까, 귀엽다고 할까. 너무 웃고 계속 혈압게 물게 돼. 제대로 빨리 카페로 돌아와야 해. 빨간 망토 씨는 기운이 넘치네. 재미있으면서 귀여운 거라니. 대체 뭘까? 그냥 가자. 여기서 뭐 찾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구야? 알라딘과 마법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왕녀 지루해. 뭐지 이건?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 아, 마음이 콩닥콩닥 뛴다. 뭐야, 애인가? 정화 씨는 고양이. 혼냥. 고양아. 아이 저기 두달리,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니까. 아, 정말이지. 빨간 망토, 그렇게 웃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엄청 곤란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헨젤이잖아. 오랜만이네요. 올리피아 씨도 함께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올리피아 씨는 지금 주무시는 중이셨군요. 왜 그러세요, 헨젤? 어디 몸 상태라도 나쁘신 건가요? 미안, 나 지금은 기억을 잃어버려서 너에 대한 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거든. 에? 기억 상실이라니. 무슨 기억이 없어지신 건가요? 그걸 본인에게 물어보다니, 틀려먹었구만 두들리. 지금의 헨젤은 말이지, 대부분의 이야기의 내용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어때? 방금한 설명 엄청 알기 쉽지 않았어? 나래 할 머리 좋다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구나. 그런 보고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소개가 필요하겠네요. 제 이름은 두들리라고 해요. 장화시는 고양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세 형제 중 막내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고양이가 바로 저희들의 이야기의 주역인 장화시는 고양이입니다만. 혼냐?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는데, 장화시는 고양이치곤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네.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헨젤도 알고 있을 고양이는 원래 더 멋있는 모습이라고요! 이런 얼빠진 모습은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고요! 빨간 망토! 이제 그만 좀 웃어주세요!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얼빠진 고양이를 주셔서요. 장화를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몇 번이고 다시 진행해봐도, 제가 억지로라도 장화를 신겨보아도 계속 얼빠진 평범한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곤란하다니까요. 이 고양이 모브 캐릭터 이하의 비주얼로 변해버렸네.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뭐? 괜찮잖아. 잘 어울리는걸. 제가 엑스트라에 여기나 어울릴 얼굴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래, 기뻐해도 된다니까. 엑스트라 얼굴이란 게 인정되었다니까. 그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빨간 망토도 엑스트라 얼굴이라고요? 뭐라고? 빨간 두건을 쓰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 여자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빨간 망토도 충분히 엑스트라 얼굴이라고요. 그렇지 않을걸? 그러면 저도 엑스트라 얼굴 아니라고요. 정말이지. 혼냐는 뭐야? 네, 들어가세요. 봤어? 저기 봤어? 겁나 웃기다니까. 나 매번 저 고양이 때문에 곤란하고 있었단 말이지. 정말이지, 꼴 좋다니까. 왠지 나도 내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에고 센치해져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저 고양이를 보고 있다 보면 내 이야기에서도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그런 기대가 생겨버리잖아. 그런 거로 잠깐만 한번 다녀와볼까나? 헨젤 바이바이! 나랑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올리피아의 이야기는 어땠니? 그래, 여전하더라. 카렌 말이야. 다른 이야기로 놀러갔단다. 원래부터 한 곳에 가만히 있질 못한 녀석이니까 카페가 생긴 뒤에도 이곳저곳 다니고 있거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야. 나도 갈 수 있나? 인어공주 이야기? 애를 어떻게 두지?
엑스트라 역 다람쥐리. 얘 어디다 두어? 자. 옛날 어느 곳에 카렌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카렌의 집은 제대로 신고 다닐 만한 것조차 없을 정도로 무척 가난했답니다. 소녀는 여름에는 맨발로, 겨울에는 두툼한 나무 신발을 신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카렌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장례식이 거행되었을 때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부자의 마차에서 풍채가 좋은 늙은 부인이 내려와서는 내가 아이를 소중하게 키울 터이니 카렌을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렌은 노부인에게 거두어진 뒤 카렌은 초라해 보이는 차림에서 마치 아가씨와 같이 예쁜 옷을 입고 치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카렌은 마을의 화제가 될 정도로 아름답고 귀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렌이 교회의 세례를 받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무렵 마을을 지나가던 카렌은 신발 가게에 장식되어 있는 빨간 구두를 보고는 그만 한눈에 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맹렬하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는지 카렌은 부인에게 그 구두를 사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답니다. 하지만 이 노부인은 눈이 나빠 그 구두가 빨간 구두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기에 카렌이 세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어버렸다는 사실마저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카렌의 발목에 정신이 빼앗겨버리고 말았답니다.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고서 세례식을 받으러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부인은 다음부터는 조금은 낡았더라도 검정색 구두를 신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카렌에게 쥐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카렌은 이 빨간 구두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기에 다음에 교회에 갔을 때에도 검정색 구두가 아닌 빨간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그렇게 세례식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부인에게 주의를 받는 게 계속되었고 카렌은 주의를 들으면서도 매일매일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노부인은 심한 병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카렌이 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카렌은 변함없이 빨간 구두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의 병이 발견된 날은 카렌의 무도회에 불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서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렌이 마차를 내리자마자 카렌의 발목이 혼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이 오른쪽으로 가려하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려하면 오른쪽으로 발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만두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카렌의 발목은 미친 듯이 춤을 출 뿐이었습니다. 와, 발목 나가겠는데? 그러다 드디어 카렌은 거리를 나와 어두운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벗어보려고 해도 잡아 떼내려고 해봐도 구두는 발에 딱 붙어있었습니다. 발 위에서 들 위에서 비가 내리든 맑은 날이든 카렌이 좋든 싫든 카렌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춰야만 했습니다. 이거 그거 아님? 부모님이 이거 말고 딴 거 신으렴 했는데 노노 이거 내가 신을 거야. 난 마음에 듬 했더니 신발이 오잉? 내가 마음에 드나 봄? 키 나도 너 마음에 듬? 이러면서 어? 천생연분 아니여. 서로 좋아한 거네. 그럼 그러던 어느 날 춤을 추며 카렌이 교회에 가자 그곳엔 한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카렌에게 당신은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렌은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찬미가를 듣고서야 노부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와... 그 뒤로부터 구두는 더욱더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하여 카렌을 그루터기나 가시덩굴이든 가리지 않고서 끌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 결과 카렌의 몸은 점점 상처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밤에도 마찬가지였기에 카렌은 밤에도 계속해서 춤을 추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을 키워준 노부인의 간병을 하지 않아 그 천사가 내린 저주일 거라 생각하며 카렌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카렌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렌은 어떻게든 망나니가 사는 집으로 가서 망나니에게 자신의 발을 잘라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잘린 카렌의 발은 구두와 함께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카렌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참회하며 망나니에게 목발과 의족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카렌은 일주일 동안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일을 할 테니 제발 자신을 여시중으로 고용해달라고, 마음이 고준 사람들에게 한 지붕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실로 신앙심 깊은 나날을 보낸 카리는 어느 날 아침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그때 봤었던 천사에 의해 하늘로 데려가졌답니다. 천국 같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곳에 세 명의 아들을 가진 방앗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나눠줄 유산이라고는 고작 물레방앗간과 당나귀와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여기도 물레방앗 뺏긴 곳 아님? 여기도 물레방앗 뺏기지 않았을까? 물레방앗간의 주인은 아들들도 훌륭하게 자랐겠다, 이제 자신의 유산을 나눠주려 했고, 장남에게는 물레방앗간을, 차남에게는 당나귀를, 삼남에게는 고양이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에 고양이를 받은 삼남은 형들은 물려받을 재산으로 어떻게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나는 그저 평범한 고양이 한 마리를 받았다면 무척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양이가 얼마나 같이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고양이는 자신에게 장화 한 켤레와 보자기를 마련해 주신다면 반드시 주인께서 슬픈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답니다. 막내 아들은 그 말을 그리 신경 쓰진 않았지만 장화와 보자기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이미 고양이가 말을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부터 대박 아닙니까? 고양이는 그것들을 받아 정화는 바로 신고 보자기에 먹이를 담아 토끼 사육장으로 갔습니다. 토끼 무리 근처에 보자기를 펼쳐놓고서 자신은 곧장 죽은 척을 하고 있으려니 보기 좋게 한 마리의 토끼가 보자기 속으로 들어갔고 그 틈을 놓칠 새라 보자기를 묶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토끼를 왕에게 현상하고는 감사의 보답을 받아왔습니다. 뭐야, 토끼 사육장 도둑질한 거 아님? 다음날에는 산새를 두 마리, 그 다음날에는 새끼 돼지를,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저는 카라바 후작의 사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사냥터에서 잡은 사냥물들을 왕에게 계속해서 현상하기를 몇 개월, 고양이는 완전히 왕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강으로 놀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양이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막내 아들에게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양이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거 일단 지금 고양이가 엄청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막내 아들은 쫄쫄 굶어가는 상황인데 고양이는 팔자 좋게 예헤 하면서 왕한테 지금 네 먹을 거 다 받고 옷도 좋은 거 받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겠죠. 막내 아들은 당연히 뭐지 하고 있겠죠. 얘가 뭔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까 하면서 고양이의 주인 즉 카라바 후작이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으려니 왕의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해주세요! 카라바 후작이 머리에 빠지셨어요! 나쁜 놈들에게 후작의 옷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요. 예를 듣고 큰일이라 생각한 왕은 카라바 후작에게 좋은 품질의 옷을 입혀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왕은 자신의 마차에서 후작을 무척 정중하게 대접했답니다. 계략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고양이는 득이 양양하게 마차의 앞을 걸었습니다. 고양이는 그리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백성들에게 왕이 이곳을 지나가시면 이곳은 카라바 후작의 토지라고 말해라 하고 겁을 주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이곳은 누구의 용토인가 하고 물으니 돌아오는 건 모두 카라바 후작님의 토지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왕은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고 카라바 후작 역시 몹시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카라바 후작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고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살고 있는 성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가? 카라바 후작의 땅이라 했던 광대한 토지는 사실 이 괴물의 것이었답니다. 고양이가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번 기분이 어떠신지 보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무척 기뻐하며 고양이를 대접했습니다. 왜 갑자기 개뜬없이 고양이가 당신은 그 어떤 짐승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사자 같은 커다란 맹수로도 변할 수 있나요? 하고 괴물에게 물어보자 그런 당연한 말을 이라며 단번에 자신의 모습이 사자로 변하는 것을 보여줬답니다.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서 고양이는 깜짝 놀라 털이 고누석이까지 했습니다. 고양이는 너무나도 멋있는 갈기를 가진 사자를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며 또 듣기로는 당신은 엄청 작은 쥐로도 변할 수 있다고 소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이것만큼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라고 마치 괴물을 의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괴물은 무척 화를 내며 그 즉시 작은 생쥐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양이는 그 생쥐의 머리를 쾅 깨물고는 야금야금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과 카라바 후작의 마차가 때마침 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곧바로 성 밖으로 나가 이곳이 카라바 후작님의 성입니다 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이런 훌륭한 성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카라바 후작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자신의 딸을 카라바 후작의 신부로 주기로 결정했고 이에 공주도 무척이나 기뻐했답니다. 이에 카라바 후작은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는 왕이 내린
명예를 기쁜 마음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고양이는 쥐잡이를 취미 정도로만 감게 즐겼고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느긋하게 잘 살았답니다. 장화하시는 고양이의 경의를 담아서. 영리하네요. 영리하고 똑똑하네. 올리피아 어디다 두냐? 올리피아 어디다 두? 사람들이 데리고 가려고 할 마음이 없네. 이리 와, 이리 줘. 여기다 재워. 막 이런 말이 없네. 아, 오케이. 좋았어. 이곳에 올리피아 씨를 내버려 두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변역을 맡고 있는 토끼입니다. 놀래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공주님은 언제나 제가 붙어서 지켜드리고 있사오니 헨젤님께서는 부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해주세요. 고마워. 파위가 정답이었다. 어? 이것저것 다 풀렸네요. 인어공주 가자. 가자! 인어공주. 물속이나? 어, 물속이네. 어, 왜 이렇게 살벌해? 아, 오케이. 저 반짝반짝거리는 게 워프 포인트. 오! 잘 모르겠는 마법 도구. 아, 마녀 집이구나. 일단 어? 뭐?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고? 시끄럽구만! 다시 한번 도전해볼 테니 조용히 해라! 네네. 어른의 씨? 원래 모습인 걸까? 처음 보는 모습이네. 자, 시작한다. 가만히 있어라, 아르네.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응? 도스테스타 포디아 사슴민! 아이! 뭐야! 이 꼬만 대체 어디서예? 헨젤이잖아! 방에서 죄송해요! 괜찮아! 어차피 또다시 실패했었으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 정말이지, 주문을 틀리지 않았는데도 몇 번이고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화가 나는데. 아, 네네. 주문에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맞긴 한데 말이지, 나도 108번씩이나 계속 같이 하고 있다 보면 아무리 날아도 역시 지치기 시작한다고나 할까? 아, 잠깐만 쉬어도 될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는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 거잖아. 자, 다시 한번 시작할 테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 아, 돌아오지 말걸 그랬다니까. 아, 미안해 헨젤. 모처럼 와줬는데 이런 상태라. 도스테스타 포디아 사스민! 이런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문에서 또다시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 가방 속에서다. 과자의 집에서 주웠던 조각이 빛나고 있어! 하하하, 깔깔깔, 하하하, 깔깔깔. 나의 기억? 과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마녀 할머니가 열심히 대접했을 때. 뭐야? 헨젤! 그건 대체 뭐야? 그 파란 거! 아이, 정말 이제 집중할 수가 없네! 저기 마녀씨! 조금 시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문을 다시 한 번만 외워보세요. 아이, 대체 뭐니? 아이, 정말 이제 이유를 모르겠는 꼬마야네. 네가 그리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거야! 알았네.
자, 가만히 있어라. 마법 같은 건 한 번도 써본 적 없지만 만약 내가 생각한 게 맞다면 도스테 스타포디아. 원래대로 돌아와!